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 다육이입니다. 아,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네요.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, 가재발. 아, 가재처럼, 네, 괴처럼 옆으로, 이렇게 가재발처럼, 이렇게 옆으로, 자, 이렇게 가재발 닮았다고 해서, 예, 개발선인장이라 그래요. 가재발선인장이라 그러기도 하고, 개발선인장이라 그러기도 한답니다. 오늘은 요 아이도 제가 조정숙 짱님이라고 계신데요. 제가 이제 유튜버 처음부터 제가 저도 부족하지만 네 하여튼 열정적으로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주고 예 그랬던 분이 지금 160명이 넘으셨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면 네 시간이 모든 게 해결을 해줄 것 같고요. 그 분께서 조정숙 짱님께서 또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기존에 데리고 온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목대만 쳐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또 제가 예, 실망한다면서 또 빼가지고 지금 말라있는 상태고요. 그래도 요렇게 하나만 남겨놨었는데 지금 요렇게 보시면 완전히 요렇게 그냥 아가야들이 빼곡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두 아이인데요. 예, 이렇게 두 아이. 요 아이랑 제가 분갈이를 해주면서 네 분갈이를 해주면서 제가 또 루톤을 찍어서 삼목 내지는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제가 실망하면서 뿌리가 내렸어요 하고 이렇게 다 뽑아놨던 아이들이에요. 이런 식으로 뽑아놨던 아이들. 다 하나같이 뿌리가 안 내린 아이가 없어요, 여러분. 다 내렸죠? 자, 그러면 제가,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기존에 있던 이 분에서 제가 예, 할 거예요. 자. 여러분 이제 다 됐고요.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재활용 분만 제가 사용을 했고요. 이 안에 보니까 상토 이런 게 아니라 시골 흙, 그냥 밭흙 이런데 그냥 여기 이 아이가 예, 심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, 친환경 천연 칼슘 비료라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중간에 제가 예, 분갈이를 해줄 때 이 알맹이 넣은 게 네, 요거 조금 영양제 좀 넣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아이는 예, 제가 이제 요거 분갈이 하면서 좀 떨어진 아이들 요렇게 또 제가 예, 삽목을 해 놨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그냥 내년 봄까지 분갈이 해 주고 영양제도 줬기 때문에 예, 굉장히 튼튼하게 자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. 자, 꽃 필 때까지 내년 봄에 자, 이제 적심은 이 아이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혜기였습니다. 빠이.